2021년 8월 8일 새벽 2시 34분입니다. 증시가 금요일날 목요일이었던가요? 조금 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아무튼 좀 올라와서 3200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증시 좀 뭐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빠지면 뭐 줍줍하시면 되고 올라간 거는 좀 뭐 수익 실현 일부 하시면 뭐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텍스 좀 무난하고요. 뭐 이 정도에서 올라왔는데 그 신주 이제 권리를 사신 분들, 원래 그 유상증자 권리락 전에 들고 계신 분들은 5,600원에 사셨을 테니까 상관없고, 그 이후에 사셨던 분들은 대략 평당 한 6,000 정도, 유증 포함해서 6,100원까지 보면 되겠죠. 6,100원. 여기 딱 오르기 딱 직전 요 정도까지죠. 여기 일부러 맞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7,200원 정도 되면, 수익률이 20% 정도 돼요. 유상증자 받으실 분들은. 예,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뭐, IPO, 뭐, 따상,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쏠쏠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만 받으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당분간은 좀 모르겠고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예, 다음 주 중에 한번 제가 볼 때는 12-13이나 아니면 요때쯤 요 16일은 이제 그 무슨 공휴일이죠? 그 대체 공휴일이라서 안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윗골이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물량 정리할 사람들은 이때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올 확률이 좀 높은 게 유상증자 받을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때려버리면, 왜냐면 이때 산 거니까 1-20% 수익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기다려서 1-20%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할 거고, 아마 평단 낮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홀딩 하겠죠. 이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봐야 알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좀 주가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작업을 한두 번 더 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유지하다가 때 되면 들어 올릴지,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산 퓨얼셀이나, 그 다음에 이제 LNG 쪽.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한 말, 올해 말 정도?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최소한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제 300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유상증자 받고 나갈 사람들 나가더라도, 아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감자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 정도 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 보이시죠? 15,000원. 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 저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0원 정도. 예, 여태까지 한 번은 찍고 내려오든 아니면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든 간에 요 근처까지는 한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리셨던 분들은 뭐 작업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빠져도 6,1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증 받은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요 가격이 지금 시총 보시면 물론 매출이랑 영업이익 뭐 관련해서 재무는 매우 안 좋은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산 퓨얼셀이랑 엮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상증자가 이렇게 104점, 네, 괜찮죠? 네, 이렇게 됐고요. 이 중에 저도 네, 그래도 나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추매를 좀 더 했죠. 네, 추매를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장 예정일은 20일. 그러니까 요때 전후로 해서 한번 윗골이 나오고 물량 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재 나오면 그냥 들어 올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만 예상하시면 되고 연말까지 그냥 잘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흑전 혹은 이제 그러니까 재무가 좀 좋아져야 돼요. 아니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0억이 유상증자 들어왔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 된다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 네,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STX 중공업 네, 좀 많이 빠졌죠. 네,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만큼 이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한 6,400원 6,100원까지도 한 요 정도까지 빠져도 괜찮거든요. 이제 빠져도 괜찮은데 일단 6,400원 정도 이제 버텨준 것 같아요. 이제 버텨준 것 같고 요 정도에서 STX든 엔진이든 뭐 좀 윗골이 나올 때 같이 한번 툭툭 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뭐 정리하시던지 아니면 잘 모아가시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매수하라면 6,400원 정도? 300원까지 내려왔나요? 네. 요 정도면 굳이 해도 되는, 네. 그죠? 네, 매수. 6,400원이 이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항. 네. 요 정도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네, 굳이, 네, 하셔도 된다. 뭐 굳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 달, 한 3개월, 6개월 봤을 때 수익 내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사업 들어가니까 이쪽도 수소 뭐 포함해서 ESS 있잖아요.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요게 STX도 또 그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공업도 그쪽이니까 뭐 LG화학이든 어디든 좀 그쪽이 좀 SOFC든 뭐 잘 진행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 발표가 올해 한 말 정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예, 그때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엔진은 뭐 좀 비리비리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또 버텨주고 있죠. 여기도 네, 나름의 저항점에서 버텨주고 있고요. 조금 더 빠져도 사실 뭐 이상하진 않은데 네. 네, 여기가 사실 셋 중에는 재무가 제일 괜찮아요. 네, 셋 중에 제일 괜찮지만 대장은 일단 중공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키스트 네, 여기가 SM 쪽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카카오나 뭐 이런 데서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확히 뭐 예정은 아닌데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스트가 가장 늦게 올랐는데 그래도 뭐 나름의 거래량과 좀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살짝 돌파 네 요 정도까지 보여줬어요. 네 좀 진짜 안 오른다 싶죠. 좀 귀찮으신 분들은 오히려 SM 라이프나 SM CNC 재무는 썩 좋지 않아요. 다 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썩 좋지 않은데 여기가 더 급등이 더 잘 나오니까 이쪽으로 뭐 갈아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좀 저점 잘 보셔야겠죠. 어쨌든 뭐 드라마 나올 때까지 그냥 존버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경남제약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네 CB 발행 이게 CB 이렇게 썼는데 이게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써놨고요. 5,140원 네 이때 이제 8월 5일날 나왔죠. 요거 때문에 좀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이제 매도하셨을 거고 올라갈 타이밍 7,300원까지 또 네 올라갈 타이밍이긴 한데 일단 7,300원 또 단기 매도가 나왔어요. 요때 6,000원대 매수 이 정도 또 매도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만원 근처까지 또 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는데 초단기 보시거나 아니면 좀 물량 크신 분들은 짧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매도 요 단계 있으니까 여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릭스 스미스 28,000원 밑으로 좀 밀렸네요. 네, 그렇죠.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주주 악재가 제일 크죠.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왔는데 임상 뉴스 나오거나 하면 또 3만 원까지는 또 올라갈 거 거의 확정이죠. 또 2만 4천원 정도, 3천원 4천원 정도 올 때가 추매할 때 좀 안정권이긴 하니까. 굳이 여기선 추매하실 필요 없고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3만 5천원 정도 또 그 단기 매도가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 IHQ 여기 좀 지루하게 끌고 있습니다. 대주주 계속 또 팔고 있어요. IOH 어디죠? 그 고현정 씨가 가지고 있는 IOK인가요? 그 소속사에서 지분을 많이 축소했어요. 네.
IOK 요즘 주가 뭐 거기는 좀 살짝 좀 날아가고 있긴 한데 이쪽 예 이렇게 사실 그 절반 매도하고 SM라이프 가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어쩔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편입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최근에 뭐 그 지진 이씨 나오는 넷플릭스 그 장례사 관련 뭐 드라마 만든 곳이기도 한데 저는 좀 한 편만 봐가지고 네 잘 모르겠지만 뭐 거기서 또 제작만 또 잘 해주면 또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로만 보면 좀 좀 징그럽게 안 가죠. 그래서 SM라이프가 사실은 다시 제자리 와가지고 여기로 갈아탈까 해서 왜냐면 단기 급등이 잘 나오는 곳이라 어차피 놓쳐버려가지고 예, 좀 며칠 더 있다 올라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IHQ 얘기하는 거니까요. 요거 정도 봤을 때 1700원대 1800원 초반에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욕심 안 부리실 분들은 1900원 예, 그 다음에 한 2000원 2100원 이렇게 나누셔도 되는데 저는 추매한 거 있잖아요. 추매한 거 2100원에 팔 겁니다. 네, 그냥 2100원에 팔 거예요. 좀 지루하신 분들은 이렇게 더 짧게 작업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지금 빠지더라도 1800, 1700 후반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증시가 미친 듯이 뭐 내려오지 않는 이상. 예. 개인적인 느낌인데, 뭐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좀 횡보가 길어지면 밑으로 한번 이렇게 쑥 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기회이기도 하니까. 재무가 안 좋지만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일단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리고 화천기계 여기도 이제 매도가 찍었죠. 3,000원 네. 아는 지인한테 2,970부터 그냥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 안 한 것 같아요. 뭐 일단 8월 언제였죠? 20일이었나요? 11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네. 정경심 교수죠. 그 조국 부인 이분 이심이 있고 테마를 안 봐도 될 만큼 재무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뉴스만 많이 살펴보시면 화천 주주라서 뭐 사실 뭐 정치적인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냥 보더라도 사실 뭐 무죄 나와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뭐 그런 정도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11일날 선거 있으니까 10일 정도에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정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재무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거 혹시라도 유죄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면 다시 빠지겠죠. 이때 그냥 늘리세요. 비중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좋다고 봐요. 빠지면 이번에 혹시라도 다시 뭐 2심에서 뭐 유죄가 돼서 더 이렇게 된다면 많이 빠졌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저는 이때 만약에 빠지면 많이 빠지면 비중 실을 겁니다. 비중이 적진 않은데 더 실을 거예요. 좀 많이 실을 예정이에요.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정치 테마로 봤을 때 7,00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만 또한 재무랑 이런 거 봐서도 최소한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3분기 4분기 봐야겠지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시음메디칼 여기 1500원 정도에서 좀 잘 밀려요. 이 정도 잘 밀리고 있는데 1600원까지도 가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다다음 주겠죠.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에 여기가 이제 유상증자 제가 유상증자 했으니까 유상증자가 나올 거고 여기는 청약률이 101% 그래도 뭐 성공했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을 했고 자신 있는 쪽에 더 매달리기로 했으니까 2분기는 모르겠고 한 3-4분기 정도 돼도 뭐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상증자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평단이 이만큼 내려올 것 같아요. 네, 한 1,300-1,400까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300원대 오면 조금 더 사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상증자 전후로 해서 STX도 그렇지만 요것도 조금 네, 상승 여력 윗꼬리 혹은 급등 한번 나올 확률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유상증자는 뭐든 지금 많이 해보시면 어느 정도 패턴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잘 노리시면 이제 그때 치고 빠지는 게 좀 보입니다. 이건 좀 한 몇 년 하시다 보면 네 느낌 올 거예요. 소성 이노베이션 이게 뭐 이재명 테마죠. 이재명 테마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월 네, 정도까지 11월 12월 정도에 지지율이 잘 나온다면 경선 그 뭐죠 그 당대표 네, 뽑는 그 전에 지지율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요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테마로서 뭐 매출이랑 이런 거 제외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성 요렇게 이렇게 좋죠. 자회사가 이렇게 잘 나왔고 이렇게 지금 호재 뉴스가 떴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제가 상가계에서 거의 뭐 또이또이 하고 있는데 매집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네 또 여유 되시면 또 사셔도 됩니다. 15,000원대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가 좀 많이 좀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이때 한 1,300원대 정도 되면 1,400원 초반도 마찬가지고 매수해도 예,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물론 뭐 윙이 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좋은 종목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지만 뭐 배당도 주긴 주잖아요. 뭐 조금 주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이제 사셔도 돼요. 좀 지루할 수 있어도 시진핑 올 때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때까지 기다리시거나 푸드나무 쪽 푸드나무가 지금 매출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신고가 52주 신고가 계속 찍고 있는데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고 승인만 떨어지면 이제 판매가 되면 3분기 말이나 4분기 뭐 중이라고 했으니까 예, 3분기 말이면 이제 9월이잖아요 조만간 왠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차트로만 보면 아직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한 17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조만간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뉴스는 네, 없었습니다. 네, 일단 기다려야죠. 좀 지루하더라도 저는 최소 100% 이상 수익은 네, 낼 예정이긴 합니다. 뭐 일단 목표는 50%? 네, 그 정도고요. SN코어 일단 정리 거의 다 해서 지금 뭐 잘 보고 있진 않지만 또 이 정도에서 7,400원 뭐 좀 낮으면 600원까지 왔다가 8,000원 좀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박스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뜰지 모르겠는데 아마 10월달 SK쪽 할 때 왠지 같이 좀 영향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날 여기가 좀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아직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 이제 조만간 이제 2분기 발표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 엄청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흑케이뱅크 흑전 제가 흑전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마 비트코인이랑 좀 코인 쪽 때문에 엄청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3분기는 좀 애매하고 나중에 지금 코인 쪽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서 K뱅크부터 해서 지금 여러가지 호재거리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덱스터가 제가 만원 언젠가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전에 만원까지라고 했고 이제 빠졌고 지금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여기도 한 1-2년 보면 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매출 잘 나올 거고 투자했던 곳 또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K뱅크 상장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몇만 원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좀 길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지루한데 그래도 쏠 땐 또 쏩니다. 네, 2분기 잘 나왔을 거예요. 덱스터 보세요. 이렇게 안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EID 여기도 이제 거의 정리해놔서 큰 흥은 없는데 아직 추세 살아있어요. 아직은 네, 살아있고 뭐 나머지 아무 때나 뭐 정리하던가 아니면 스푸트니크 호재 뉴스 나오면
정리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뉴스 뭐 브라질에서는 뭐 안 받는다는 얘기를 네 얘기를 뭐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좀 안타깝긴 한데 러시아라서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해외 뉴스 보면 괜찮은 좀 호평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기도 해요. 한국전력 25,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매수가 한번 다시 찍고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나중에 유상증자 돈 들어오고 좀 그게 올라가면 다시 네, 매수 타이밍에 들어갈 예상입니다.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얘기도 뭐 좀 전보하시면 돼요. 네. 세원인 씨 여기 이제 무상증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권리락 요때 좀 팔아가지고 요때 팔았네 1170엔가 팔았고 이만큼 내려와서 지금 거의 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정도 수준인데 약간 마이너스 된 상태고요. 여기서 지금 물량 매집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공매도 대차거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가 1등을 했어요. 수요일인가? 뭐 아무튼 그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ETC에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왠지 한 960 있죠. 이 정도까지 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때 오면 추매 한 번 더 할 거예요. 추매 좀 더 해서 올라올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 일단 한 1-2주 내로 윗골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누리호 테마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보셔도 됩니다. 일단 윗골이 나올 것 같으면 정리를 다 하고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리하고 그냥 안 보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리호 발사가 10월이니까 조금 매도하더라도 좀 계속 지켜보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노랑풍선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 버텨주고 중간중간 계속 올라가서 여기 단타 지금 하기 좋습니다. 네, 단타 하기 좋다고 봐요. 여기도 이제 다다음 주에 예, 나오게 되죠. 다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정도 수목 예, 다다음 주 수요일 정도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무상 나오니까 수익 실현 잘 하시면 되고 아니면 델타 조금 가라앉고 여행주 테마 나올 때 그때 정리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드디어 뭐 8만원대 넘어갔죠. 네, 여기 쭉쭉 넘어가가지고 그때 뭐 잘 정리하라고는 했거든요. 그 지인들한테 그 팔 사람은 그러니까 길게 볼 사람들은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9만원까지는 적어도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로 보면 또 이제 82,000원이 또 단기 매도가긴 하니까 좀 또 이런 거 못 견디시는 분들은 그냥 정리하셔도 되는데 또 이 정도 500원 빠졌다고 또 여기서 또 못 팔고 그러지 말고 지루하신 분들은 파세요. 그냥 네. 길게 가실 분들은 뭐 지금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괜찮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유니스 여기가 잠깐 올랐었는데 3,800원 찍고 이제 평단이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몇대 춤에 조금 더 하긴 했는데 아주 소액이라서 크게 뭐 그런 건 없고 일단 뭐 4,000원 600원 정도에서 한번 더 오긴 올 거거든요. 여기 재무가 안 좋은데 이 정도 왔다가 밀리면 그냥 정리를 할 거고 여기서 뚫어버리면 그냥 존버해서 수익 더 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뭐 테마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한번 나올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좀 올랐어요. LED 테마 때문에 거래량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 제가 좀 추매를 많이는 안 했는데 추매를 해서 마이너스 2% 정도 됐었고 이때 좀 수익 좀 났다가 좀 빠졌는데 플러스 한 15% 났던가요? 23%까지 갔네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을 때 전에 뭐 히스토리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버텨줄 때가 좀 많았죠. 네, 이렇게 며칠 버텨줄 때가 많았으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한 1500 한 초반 중반 이 정도에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질이신 분들은 다시 요 가격대 있잖아요. 요 가격대 밑으로
네, 다시 좀 추매를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가 여기도 썩 아직까지는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휠라홀딩스가 조금 올랐었죠. 예, 올랐었는데 전에 올라갔던 여기 저항점을 뚫어야 한번 크게 갈 것 같긴 합니다. 휠라도 뭐 중국에서 실내운동인가요? 실외운동 뭐 이런 거 좀 장려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이제 한 주 있는 거 팔아버렸죠. 이제 팔고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통합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지금 정말 재무도 안 좋고 엄청 좀 별론데 급락 나올 때만 또 매수하셔도 수익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올라갈 때 말고 빠질 때 많이 빠질 때 그때만 쭉쭉 하셨다가 단기로 수익 보셔도 될 겁니다. GS리테일 좀 더 빠졌는데 지금 뭐 좀 뭐 이슈가 좀 악재가 좀 많이 나오긴 했죠. 그래도 매출 대비로는 좀 저평가 구간이긴 해서 더 사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땐 요기요 인수 조만간 할 것 같거든요. 왠지 그때 이제 한번 뽕 요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좀 잘 매집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배당 주는데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고 YG플러스가 좀 올랐죠. 네, 좀 빠졌다가 요때 좀 정리했고요. 친구는 요때 정리했고 저는 요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차트상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여기 YG플러스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굿즈 판매 지금 이제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제분 여기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당장은 없고요. 곰팡이 맥주가 요즘도 잘 팔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재 쪽 그 다음에 식품 이쪽에 영향 받으니까 그런 걸 들여보시면 됩니다. 사실 뉴스를 잘 보진 않았어요. 텍스터는 이제 정리했는데 여기가 모가데슈 잘 되고 있죠. 모가데슈 100만 넘었더라고요. 지금 주말 되면 한 150, 200만까지 갈 것 같은데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 보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상장하고 17,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까지 사실 보셔야 돼요. 거의 한까지 18,000원 요까지 찍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요때 사신 분들은 네 적어도 일부는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메타버스 쪽 계속 힘받고 있어가지고 거래량 보면 제가 볼 때 여기 보통 이제 상장하고 한 3, 4년 만에 보통 올라간 데 넘어갔잖아요. 16년부터 해서 5년 됐으니까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정리는 했습니다. 차트로만 보면 더 올라가거나 이 정도에서 버텨줄 것 같은 예. 만원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오랫동안 버티셨던 분들은 네 뭐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윙이푸드도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가 조금 올라왔었고요. 한국파브는 좀 애매하고 포스코가 좀 애매하다고 저는 보는데 35만원 정도에서 계속 꺾이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가 중국 감산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이제 철강 만들 때 또 CO2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있어서 35만원에서 좀 많이 꺾였다가 언젠간 또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한전선 여기 2,900원 정도까지 갔던가요? 네, 3,000원 넘었었네요. 일단 여기 3,000원이 기점이거든요. 딱, 네, 여기 딱 이런 거 딱 보시면 좋죠. 꺾이면 이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다시 제가 요땐가요 팔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3,000 기준 잡고 다시 빠지면 매집해서 박스권 단기 박스권 그리고 더 올라갈 거 대비해서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일단 호반건설이 이제 그 모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엮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사 호재가 좀 있을 수 있고 여기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광케이블 쪽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죠. 대북주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황 올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지금 건강 때문에 코로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방역이 좀 잘 안 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서 만약 교황이 간다고 하면 북한 평양에 일부 좀 모더나나 화이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황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같이 가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많진 않아도 일부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른 백신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왠지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5,000원, 18,000원 여기서 저항이 있으니까 보이시죠? 18,000원, 그 다음에 20,000원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빠지면 이제 줍줍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12,000원 아래, 원래 10,000원 아래가 좋은데 10,000원 아래 거의 안 내려오고 지금 테마로 지금 계속 괜찮기 때문에 진짜 악재 나와서 급락 나오면 네, 줍줍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이슈 또 될 거예요. 네. 100% 된다고 보시면 네. 과장 더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트로메딕은 이제 이쪽 보시면 다날이랑 또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맛보기 그러니까 아직 뭐 잘 안 되는 거죠. 계속 시간 끄는 거 보면 여기 정말 상패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리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흥아이온 네, 살아날 것 같고 시푸드 여기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데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고요. 이제 올해 안에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자이글도 가끔씩 올라와 KPM 테크도 좀 올라왔고 친환경 쪽 이런 게 있고 별로 볼 게 없네요. 삼성중공업 여기 이제 액면 그 뭐죠? 5,000원인가 1,000원으로 내렸던가요? 아무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는 피해 없는 감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네, 아무튼 요 감자 주중 있어서 좀 힘들었겠지만 내년까지 보면 여기도 좀 올라갈 거예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M라이프도 SMCNC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계속 매각 이슈 중간중간 나올 거라서 빠지면 네 제자리 오면 이제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저는 하이브 계속 좋다고 보거든요. 엄청 좋다고 봐요. 여기 지금 나중에는 34만원이 그냥 뭐 바닥 저항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된다. 근데 30만원 이하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빠지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3%인가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거의 다 외국인 지분이 46% 정도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단기로 좀 빠지고 뭐 악재도 좀 있고 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한 10월 정도? 네 정도 되면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잘 보시면 좋습니다. 두 달 남았어요. 네. 펜가이드는 이제 간만에 말씀드리는데 10,000원 아래에서 사시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 아는 지인은 매수하라고 했어요. 좀 더 추매를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넥슨 GT 잠깐 올랐죠? 여기 12,000원 아래 괜찮아요. 이제 재무가 좋진 않은데 매출 대비 고평가 주식입니다. 이 종목은 근데 이제 테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12,000원 아래서 내려오시면 조금 사셔도 돼요. 뭐 비중 엄청 높일 종목은 아닙니다. 네. 북일제지가 뭐 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올랐던 거. 제이스트나도 괜찮고 더나인이 지금 가상화폐 쪽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14달러, 15달러가 여기엔 또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작업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상화폐 지금 괜찮고 9월까지 특근법이죠. 그래서 이제 실명 되니까 나갈 사람들 다 나갈 거고 이제 올해까지 해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한두 번 정도 가상화폐 한 번 더 이렇게 들썩일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빠졌던 거 정리하거나 아니면 추매해서 털거나 매수해서 털거나 이렇게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쪽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렇고요.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런 게 있고 ETC로 볼까요? ETC로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위버스로 넘어간다는 거 다음 윈팩 요거 때문에 지금 잠깐 올랐었는데
100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 쪽 정리했고요. YG 엔터 돈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탄소 중립 요게 있으면 잘 되면은 이제 포스코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35만원에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게 나왔고, 다음 저번 주 게임주들이 매우 안 좋았어요. 네. 줍줍하셨던 분들은 뭐 수익 좀 단기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미코 이렇게 주가 치득, 이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컬러레이가 이제 중국 쪽이랑 이렇게, 이것도 좋은 뉴스죠. 광케이블, 그다음에 이렇게 머천다이징, 요게 이제 YG 플러스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굿즈가 그 이번에 운송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3분기 매출로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3분기 아마 매출 엄청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팔았지만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원인 씨 호재 나왔고요. 넥슨 요거 이렇게 인원도 뽑는다. 에디테마로 루멘스 올랐고, GS 리테일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노조에서는 돈 더 달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돈을 회수하려고 하고, 거기서 지금 시비 있죠. 네, 시비 해서 회수를 하긴 할 거예요. 언젠가 그때 좀 많이 빠질 텐데, 그때가 단기 또 그 반등 노리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아요. 에프엔 가이드 이렇게 나왔다. 지금 설명을 제가 지금 까먹거나 아니면 좀 빼먹은 부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